정산, 벅덕산과. 아, 저 새끼 씨 무한 쓰는 놈인데 저거. 장갑차전 같은 느낌의 우리 벅덕산과의 대결. V 테디 너 맞지? 어 맞네. 동산이랑 10선승. 자, 동산이에게 축창을 맞을 것인가? 아니면은 무사히 이길 것인가? 동산이, 자, 멸망전이다. 동산이랑 벅덕산과의 멸망전. 과연 죽창은 누가 찌를 것인가? 네, 콜라 1리터짜리에요. 네, EX 무한 유저예요. 얘 무한 잘 써, 보니까. 여! 괜히 찍었다. 괜히 찍었다. 동산이, 야, 씨, 무한! 무한 네 번에 이렇게? 무한 네 번에 이렇게 잘 써? 야, 씨.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이었어? 대단한데? 나 세 번도 빡센데. 네, 이것도 림보다는 조금 나은데 98에 장갑차 모드죠. 야. 야. 네, 나락은 원래는 두 번까지가 룰이에요. 근데 동산이가 무한 쓰르게 놔두는 거예요, 그냥. 헐! 동산이 무한 잘 쓰네. 동산이, 어? 아, 이거 창이 좀 이상했구나. 동산이가 콤보 테크니션이네. 네 번을 저렇게 스무드하게 쓸 줄이야. 창 맞죠? 창 그 에이 아니에요. 저도 무한 상대할 땐 쫄리답니다. 직구창인 대결이요? 저도 엑스트라라고요? 그건 아니고.
아 이런 이러지 마. 달아올라. 와우! 씨, 동산이한테 한 방 먹었다. 동산이 멋진데? 브라이언을 잘하는데? 생각보다 더 잘하는데. 아, 여기 약간 얼굴이 살짝 부어 있어요. 동산이 날로 먹을 생각을 버려야겠다. 동산이를 날로 먹을 생각을 버려야겠다. 동산아, 형이 말 없어지면은, 형이 알지? 형이 말 없어지면 얼마나 무서운 물인지. 역시 엑스트라는 절대 안심할 수 없어. 동산이가 하든 누가 하든 엑스트라는 절대 안심할 수 없어. 동산이가 엑스트라 다 안 해. 생각보다 잘한다. 엑세트라의 장점을 다 알고 생각보다 잘한다. 형 진지하게 한다. 나도 엑스트라 무한이랑 싸워보는 건 오랜만이라서 설렁설렁하면 동산이한테 지겠다 이러다가.
재산이가 생각보다 잘하기 때문에 좀 진지모드로 해야 돼. 동산이가 생각보다 강해. 이형 지금 양광같이랑 그때보다 더 중요한 그게 더 웃기. 어저께 양광전에서 너무 장난치다가 17만원을 잃었어. 그래서 내가 장난치다가 지면은 여러분은 재밌을 수도 있지만 어제 17만원 잃고 깨달은 게 있어.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장난치지 말아요. 그걸 깨달았어. 뭐 근데 예전에 장갑 촬영할 때도 방심하고 장난치다가 장갑 차와의 참극이 시작됐었는데. 영상후원은 나중에 틀어줘요. 네임드전 영상후원은 나중에 틀어줍니다. 참나! 와, 나 진짜! 야, 알았어. 덕덕산과 영혼의 맞사이 네임드 포장갑니다.
저거 존나 좋다. 저거 존나 좋긴 좋다. 역시. 공사리가 노래인가 이거 뛰었는데 걸리나 결국 걸렸네. 때가 많아. 왜냐면은 브라이언이 표가 무한이지만 브라이언은 한 방이 존나 센데다가 크리스 태클까지 때린단 말이야. 피하고 치기 다음에도 브라이언이 훨씬 많이 달고. 옛날부터 느낀 거지만 브라이언이 더 무서울 때가 많아. 야, 어디에서 저렇게 꼬랐던 캐릭터가. 방금 살았으면 두 번 기절이야. 방금 살았으면 두 번 기절이다.
일단 이 큐 심리가 장난이 아닌데 지금 간이 장갑차예요. 법산이가 장갑차예요. 장갑차 말하자면 내가 양광이랑 할 때는 놀아도 여러분이 그보다 낫다고 보는 착각하는 장갑차랑 할 때는 안 놀아. 왜냐? 무한이 있고 없고는 차원이 달라. 무한이 없고 없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. 그리고 동산이가 잘해. 지금 보니까 내 생각보다 더 잘해. 야씨 완전 연몽이네. 무한나락을 중하단을 신경쓰고 있다보면 저 역가들을 못막어. 중단맞으면 무한이니까 역가들을 못막어.
이거 끝났다. 공산아 진짜 잘한다. 이렇게 한 방을 넣을 줄이야. 잘한다. 노림수가 상당한데? 절대 방심할 수 없다야. 저런 것 때문에 브라이언이 더 무서워. 다른 애보다 더 무서워. 브라이언 초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거야. 형 벅덕산이 이 정도면 소년 속도 단순 탈거 같은데. 소년이랑 속 둘 다 중국의 엑스트라 무한 유저한테 참패 당한 적 있어요. 둘 다 누구도 엑스트라 무한한테 주창 안 맞아본 고수는 단 한 명도 없어요. 게임의 성격이 달라. 기존 어드밴스드 싸움이랑은 이거는 좀 관계가 덜해요. 달라. 뭐 완전히 달라서 이거를 그냥 잘해야 돼. 아 이거 왜 봤냐? 어우 씨.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안 되는데. 아유. 오우 씨. 아 왜 이렇게 잘해 정선이.
기절하는 거 너무 심하다. 아이씨, 확실히 저 기절하는 거 존나 무섭다. 중단 무한 때문에 나랑 역가들이 못 맞겠네. 효과 진짜 좋다. 세계 1위 결정전 벅룬 vs 벅보르기니 과연 파트의 세계 1위 타이틀은 누가 가져갈 것이다. 나는 왜 벅룬이야? 나는 왜 벅룬이야? 내가 왜 나는 왜 벅룬이야 대체? 진짜 나락이라는 게 어우 몇 대만 맞다 보면 무한 악마제도 기절해 버려서 압박이 커져.
야, 씨. 동산이 연습기 보소지. 잘해. 왜 이렇게 존나 무서워. 장갑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무섭다. 야, 무한 무한이랑 한 방 때문에 전훈이랑 린 상대하는 것 같다. 약간 전훈과 린 둘 다 상대하는 그 느낌이 나는데 진짜. 견제하는 걸 그냥 까버리네. 노하우가 많은 게 느껴진다. 이번 판은 큐한테 너무 당해서 할 맛이 없네. 형 야왕 똥 싸러 갔다가 형한테 200원 안 준 거 깜빡하고 똥 끊고 와서 후다닥 줬다던데 받았어요? 네, 받았습니다. 야왕한테. 야왕한테 아직 양광한테 못 받았어요. 근데 양광이 뭐 돈을 떼버는 버릇은 없어서 괜찮아요. 역가들 나락에 난리 났네.
정산아 수고했다. 어우씨 왜 이렇게 잘해. 내 생각보다 훨씬 잘한다. 나 표한테 계속 치당 하나 했다 야. 어 회장 카톡? 동산이 존나 잘해 씨. 내 생각보다 더 잘한다 확실히. 페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